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관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룩과 세속으로 구별짓는 상황에서 하신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하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악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었다는 비유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630년 서명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관의 하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귀티나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강도 만난 사람은 남루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런 귀티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에 맡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1630년의 그림입니다. 3년이 지나고 렘브란트는 판화로 이것을 다시 그립니다. 3년 전 그림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추가되었을까요? 개가 똥을 싸는 모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 한 마리 그리고 똥을 누는 순간의 이 사실적인 장면은 전체 구도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연장선상에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에 이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주인의 시선이 똥개 같다는 의미일까요? 남루하고 볼품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다는 의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개가 생리현상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치거나 선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잠을 자는 일은 그런 시간이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생리적인 현상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겠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라고 의인들이 물었을 만큼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생리적인 현상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진심을 보면서 자신의 치적을 침소봉대하는 성직자들과 자신이 작정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똥개에게 우리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림입니다.